아고야, 뭐해? 나 형이 걱정이 돼서 진짜 잠이 안 여보세요? 온다. 왜 갑자기 팔이 아파, 성현아? 아, 형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형이 용한 의사 한명 추천하고, 그리고 또 영양제 하나 추천해 줄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데? 아, 글루코사민 맞아요, 글루코사민. 아니,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성현아. 네 공지를 보고. 우리 아픈 사람끼리 모여보자. 모이자고요? 너랑 나랑 모이자. 너랑 나랑 모이면은 우리 일단 상금만 따져볼까?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너랑 나랑 모이면 일단 4천만 원. 당연하지. 우리 막말로 이거 같이 우승하면 그냥 개인이 우승한 거야, 성현아. 한번 가볼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아니, 나 이거 같은 팀 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 아, 나 진짜 너무 고맙다.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친구, 내 동생 한명 얻어가네. 이번 명령 우승 못해도 좋아. 아니, 나는 형이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매일. 네 몫까지 열심히 할게. 아니요. 아. 아픈 사람끼리 잘해봅시다. 4천만 원, 씨발! ICT랑 PSG 뭉쳐, 씨발! 다 두들겨 패, 그냥, 씨! 고맙다, 소연아. 잘 자고. 우리는 하나 더 하고 끊자. 내가 우리는 할 테니까 하나 더 하고 해. 우리는! 우리는 하나 더. 고맙다. 내려보자. 예, 형. 가자, 우리는! 해냈다! 진짜 우리는 하나야. 더 이상은 와야지가 안 그죠? 돼. 예. 제국이 형이 뭐 영재를 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형 신경 쓰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영재 여자친구가 이제 또 저희 방 열혈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 또 영향력을 그래도 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리님도 끝났지? 비난이요 20만 개인가요? 뭐 정리된 거 있나요, 근데? 아, 여기 다 정리돼 있어? 야, 이거 뭐 거의 계산서처럼 정리돼 있는데? 아, 백만 장자님 우승하면 5톤 개더 얹어주신다고요? 백만장자 TV님 백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2만 개? 깔끔하게 22만 개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야. 아, 뭐라고요? 코치 수당이요? 우승 시 도움 준 코치들 5톤 개씩이요? 야, 저희 팀 이제 연도기도 이제 뭐 코치가 이제 무급이 아니라 복지도 확실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배식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시 약간의 이제 뭐 보너스라고 볼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뭐 신변에 위협이 생길 시 보디가드 깨모형이라고 이제 창원에 또 든든한 이제 또 보디가드 형님 계시거든요. 우승 시 포상휴가 가평 펜션. 야, 미쳤다 진짜. 보디가드 면접 한번 보겠습니다. 보디가드 제가 이제 그 점쳐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야, 딱 봐도 듬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깨모형은 예, 그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야, 이제 딱 봐도 딱 봐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깨모형 안녕하세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아, 나다그 보고 있었지. 신변의 위협이 생길 시 이제 보디가드, 형이 이제 보디가드잖아요. 보디가드고 이제 출장 한번할 때마다 이제 500개 그 출장 비용을 이제 지급해 드립니다. 이제 형이 딱 출장을 가서 이제 불화가 생기면은 출장을 가서 이제 뭐 좋게 대화로 또 해결 가능하잖아요. 아, 가능하지. 그죠? 뭐 문신 비용도 뭐 지급 가능합니다. 아, 해야 돼? 아, 뭐 형이 필요하시면요, 네. 원하시면요. 와. 한번 잘해보자구요.
어. 아 그리고 나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야. 구호야. 한번 외쳐볼까요, 형? 아 좋지. 우리는 구했다! 아니 나 슬램덩크 강팬으로서 이거는 바로 갈 수 있지. 무서운 거 가르고 싶거든. 아 듬직하네요, 형. 오케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예. 야, 그러면은 일단은 그 보디가드 확실하게 구했네요. 아, 지금 외국 계시구나. 프라하 한복판에서 구호 체크 가자고요. 어. 아, 와. 아니, 저 약간 공지 봤거든요. 혹시 카톡 오셨어요? 저희 카톡 보냈는데 공지 보자마자 바로 카톡 보냈는데. 그거 해킹 당해서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희 한번 잘해봐요. 전담 포치도 구해 맞습니다. 아 예예, 예. 저희 한번 잘해봐요. 오케이 하나. 저희 팀 그 보디가드도 채용했으니 신변 위험하시면 그 말씀해주세요. 바로 출장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당직이 되겠어. 우리가 그래서 채용했으니까. 아 지금 여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프라로 좀 예. 여기 프라거든요. 파고야. 그게 아니라 파고야 이거 가격이 좀 센데 100만 원 하는데? 이거 뭐 서울 부산 가는 그런 값이 아닌데? 어? 왕복이 거의 2통계 2만 통계인데 2만 통계? 야 프라하 좀 비싸긴 하네. 어? 일단은 위험하면은 아니야 위험하면 가야지. 야 사람 신변 보호가 아니 사람 신변 보호가 중요하지. 나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가라 그러면 당장 출발할게. 몇 시 비행기냐? 여권은 있으시죠? 저희 팀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야 듬직하다 진짜. 어? 아주 듬직하다 깨모여. 이거 보디가드 잘 채용한 것 같아. 아 깨모형. 아 출장 가실 일이 좀 생긴 것 같아서요. 그 한 명은 이제 영재는 탈출했고요. 그 이제 눈길님은 간을 계속 보시다가 다른 데 갔습니다. 아 그 형 김해 그 하얀 눈길님은 이제 김해 사시거든요. 영재가 추르미누랑 같이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뭐야? 왜 이렇게 살벌하냐? 어? 그 깽값은 뭐 저희 방 회장님께서 전액 다 부담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면 되고요. 보장된 거네. 예. 쳐도 된다는 게 보장된 거네. 깨모형은 보디가드가 딱입니다, 진짜. 어, 영재야. 아, 성현이구나. 어, 그 무슨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이제 곧 출발할 거야. 아 일단 만나서 생각할게 성현아. 오면은 마음이 바뀔 것 같긴 해 무서워서. 아 그게 마지막 한마디로 알게 그러면은. 좀 깨모형이랑 대화 좀 잘 나눠봐. 죽이지만 말라고. 아 그거는 내가 잘 전달해줄게. 그냥 숨만 알겠어. 숨은 쉬게 해달라고 할게. 예? 웃어? 그래서... 웃음이 나와? 아, 네가 막 웃음이 나와 임마! 봐주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게 물러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첫 본보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가 어쩔 수 없이 담겨야겠다. 소현아 얘 대화가 안 통한다. 소현아 이거는 잡으러 가야겠다. 너 그 지금 실림에 있는 좌표 찍어. 네가 막 웃음이 나와 임마! 좌표 찍어. 수고하세요. 점 하나 이렇게 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8시 55분인데 8시 그러니까 방금 전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은 그 신림으로 깨보영 그 출장 보냈거든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면 부셔버려 그냥. 깨모형이 출장을 가서 이제 말을 좀 잘 듣게 만들어서 데려온다고 하네요. 아니 깨모형 학교 갈 생각하고 확실하게 출장 가? 그거 뭐해? 출장 빨리 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형. 무슨 하얀 눈길이야 이거 진짜. 한번 진흙탕 싸움 해보자는 거야? 진짜 눈 못 밝게 한번 해줄까 진짜로 눈길아? 뭐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부셔버리는 걸로 가자. 여기도 안 되겠다. 아 형도 오늘 멸망전에 집중하려고 내 인생 올인하려고 5천만원 달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깔끔하게 마지막에 행위예술 하면서 떨어지고 왔는데 이게 씨발 팀원들이 왜 안 받쳐주는 거야. 저는 형 결과 보고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멸망전에 올인하는구나 진짜 감명깊게 그 결과 지켜봤거든요. 구성운도 괜찮은 카드야. 구성운도 성훈이 형 딱 조커에 적합한 분 누구 있나요 여러분들? 방송 안 하고 있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 노랬네? 아 복규 부르면 오겠다. 부르면 온다는데요 형? 부르면 온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럼 창원으로 가서 정신교육부터 받으라고 해. 정신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안 받는... 아 옥규야 지금 북한 중이에요. 아 옥규 그 방송 접었나 해서 한번 짚고 드릴게요 형님. 놀아고 있다. 아 거의 끝났거든요. 10초 줄게 그러면. 한타 중이네. 아 이거 아이디가 뭐야 옥규야. 그 스타 매도를 했다고 F1. 하는데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전적. 오 최근에 4연승 했네 일단. 이제 로다르 택덕이 쌉가는. 발공님도 이겼습니까? 3일전 아 5일전에 2대1로 이겼어요. 매도 1900이라고 하시던데 족밥인데요. 아 진짜? 아니 뭐야 이런 인재를 왜 아니 잠깐만 그 달공님을 이겼다고 옥규야? 5일 전에 2대1로 이겼어요 형님. 말 편하게 할게 옥규야. 아 형님 이제 아 이제 알아주세요. 같이 갈 것 같으니까 대죠 형님. 분끼리는 상대가 안 돼요 저한테. 최근 전적은 졌는데 오 전적은 졌는데 진짜 전적만 졌어요 형님. 전적만 경기력은 이겼다는 말이네. 정확합니다 형님. 경기력 자 내가 봤을 때 그 뭐냐 정글링 데미지 몇이냐. 아 형님도 참 아,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데미지 5조 형님 당연히. 히드라 10 러이커 20 유탈 20 아 유탈 20이야 뭐 땡크야 아, 장난하나 진짜 아, 20이야 나 무슨 200번 했어 이 새끼야. 아, 너무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데 이거 유탈 공격력 아니, 유탈 공격력 곱하기 히드라 공격력 곱하기 웰컴. 너 혈액형은 뭐니? 저 AB형이에요 형님. 나가. 아하. 아니 유난히 나가. 우리 저희 팀에서 또 AB형의 일화가 좀 많잖아요 일단. 아 AB형이었다고? 혈액형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하는데 혈액형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우리도 혈액형은 안 믿었어 우리 팀 생활할 때. 근데 유독 그래, AB형은 다르더라고. 확실히 다르게. 결연제. 너 혹시 근데 게임하다가 네. 최대한 빡 돌아본 적 있어? 본다반초 형님.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 막 어떻게 뭐 날카로운 거 들고 싶고 막 그러지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빡이 너무 더 안경을 부순 경험까지 있어요. 나가. 근데 뭐 그 정도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요 유난이 형? 아 그 정도 괜찮죠. 자기 아니, 자신 선에서 끝냈다는 거는 뭐 변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기 이제 좀 괴롭힌다 심기 불편하게 한다 잘 때 편하게 못 잡니다 다음 날 눈을 못 뜰 수가 있거든. 진짜 인생 하루하루가 위기야 위험해 진짜 옥규야. 너 너무 그렇게 게임에 목숨 걸면 안 된다. 어? 저 목숨 게임에 건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 열정이나 그런 거 의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급하게 너무 강하게 생각하면 안 돼. 부러지는 거야 그거. 알겠지? 알겠습니다 형님. 아 오늘 저... 다 좋은데 혈액형이 좀 걸리네. 아 네, 혈액형 여기로 오세요 진짜로. 좀 충격 먹긴 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거의 우승 하나만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형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순수 실력파들만 모였거든. 아니 뭐 무조건이죠, 저희 다 형님. 우승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이야. 학교가 내가 봐도 여러 면으로 진짜 우리 팀이 잘 어울리긴 해. 무조건이죠 형님. 이제 몇 가지 테스트만 더 해보고 야 아직도 테스트야. 아니 테스트 너무 많은데요 형님. 언제까지 시험하려는 거예요 진짜로. 개오바 아닌가요? 왜? 지금 유상이 혹시? 말카라고 들고 싶고 그래? 아니 빡 도는 건 아닌데 형님 존나 어이없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지금 존나 테스트 다 이기고 있는 전승 유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님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걱정하지마. 내가 말을 지금 방송이니까 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사실상 아이 저끌 진짜로서 냈어. 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로우바야. 아하 이거 충분히 막을만 했는데. 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그러면은 이거 동점인데? 드론이 지금 0마리인 거지? 아아아 일단은 이거 좀 킹피어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잭피어도 바꾼다던데? 새로 짜는 거야 이거? 진짜 유난 형이 나한테 시련을 대충 오니까 해주시는 거야 이거. 야 몰리 아 왜 이렇게 조용해? 이 동전 뭐야? 이 동전 뭐야? 와,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책임지고 게임 좀 돌리겠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네요 이거 진짜. 일단 그러면은 뭐 밑바탕은 그린 거다 오늘. 그쵸 형님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법. 아아 오늘을 졌기 때문에 내일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고 내일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형님 그게. 너무 큰 그림인데. 그림이 좀 크긴 하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리다가 끝날 수도 있긴 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컨셉 아티스트로 밀고 나가는 팀인가요? 아티스트. 일단 스크림 한 두세 개 잡아봐. 그때까지 일단 다들 각자 그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일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아니 맞죠 맞죠. 원래 첫급발이 개급발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한번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올게요. 다들 좀 열심히 해서. 내일 또 스크림 잡아볼 테니까 화이팅! 어 이겨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는 근데 좀 머리가 아프네요. 잠깐만. 예. 자 아, 오늘 그 스크림은 끝난 것 같고 그 피드백 시간만 잠깐 갖고 끝내자. 예. 그죠. 일단은 뭐 한 명씩 그 다 피드백을 해볼까요? 그 모든 선수 다. 아니 어차피 피드백 받을 사람 지금 그 내가 오큐 살짝 그 가르치고 깨모 형이랑 너가 그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쉬세요. 제가 오큐 조질게요. 오큐만 살짝 가르치고. 아니 아니 근데 패배자가 더 있는데. 아니야 어차피 다 피드백 받았으니까 나중에 아니 나 뭐 다 하는 거 아니었나요? 나는 할 말이 좀 많은데 아직. 괜찮아 괜찮아 모두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내일 스크림이 있으니까 개시키야 외치면 천개요. 아 뭐 앞에 그 그러니까. 이름 뭐 포함 안 하고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나요? 저는 무조건 외칩니다. 개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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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야, 했죠? 야 왜 옥규한테 그런 욕을 해. 개시키야. 아 유난이 형 100개 영호 20개요. 유난이 형 가겠습니다. 당연히 유난이 형 가야지. 이거 김훈 소리 들리는데? 이분 분명히 김유난이라고 말하는데. 아이 이거 제키분 소리 아닙니다. 속보 옥규 영호 100개 유난이 형 300개에서 영호 선택. 아유 잘하세요. 아니야 아니 그걸 왜 믿어요. 야 나도 싹 다 영호 걸었으니까.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거는. 그치 이거 솔직히 이게 또 팀을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은 해야지. 자리도 좋고 그래도 오버로드로 먼저 시야 먹고 괜찮아요 지금 상황.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이거 아닌가요 형님? 이름이 좀 불리하긴 해. 이름이 좀 많이 불리해. 근데 저번에 너무 많이 찍었어. 네. 어, 아 와,
어, 저 이거 통하는 거 아니야?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막히지. 자, 일단 정면 저글링 이거 달려야 됩니다. 이거 안쪽에 있는 저글링 죽기 전에. 생각이. 오. 마린을 줄여야 돼. 마린을 다 줄여야 돼요. 안에 있는 거 다 싹 다 줄여야 돼 일단. 아니 이러면 무탈 누나가 진짜로 이거 아니 잠깐만 스탠이야. 이거 엠베 안 지웠다. 이름 가리면 진짜 위험해. 이름 가리면 진짜 위험하다고 이거. 아 이게 엠베가 없어. 이제 올라가. 예, 엠베가 없어 지금. 엠베 너무 늘었어. 아이고 진짜 위험해. 이름 가리면은 솔직히 졌다고 봐도 무방해. 엠베 올리는 타이밍도 봤어. 엄마가 일단 이름 좀 봐라. 왔어. 무슨 말이거든? 절대 못 바꿔. 어? 이름 가리 이름 바꾼다. 어 제발. 어? 영웅이 지금 이거 영웅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어. 잠깐만. 와 씨 반응 뭐야? 할 수 있다. 터렛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 아니 근데 안마다 많이 털고 있어 일단. 이 아니 그리고 뮤탈이 쌓이면 나간 거는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확실하게 해야 돼. 뭐든 확실하게 먹어야 돼. 아 짧은 가게요. 짧은 가게요. 11묘? 와! 그래도 잘 먹은 편. 이 정도면 잘 먹은 편. 두 기였어, 두 기. 잘 먹은 구요 일단. 테라는 진짜 가난합니다. 브라 탄탄이 왜지? 나이스! 파고들기! 야! 잠깐만 이거 개인기가 이거 좋아요. 좋아 일단 좋아. 컨트롤 좋습니다 일단. 컨트롤에 혼을 실었고 이거 혼을 실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형님 이거로 끝내야 돼. 올인이거든요. 야! 야! 일단 잡았고 뮤탈 후속 뮤탈이 왜 이렇게 없냐? 후속 뮤탈 그 앞마당에 뒤에 앞마당에 있는데 지금 어디? 두 마리밖에 없냐? 정말 공간이 없긴 해. 지금 일단 일꾼이 많아. 일꾼 아니 일꾼 진짜 많이 죽이긴 했어. 테란도 진짜 진짜 가난해 이거. 뮤탈 계속 쌓으면 돼. 어? 이건 아니지?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거 죽이겠다. 지금 딱 나가자 유나나. 지금 딱이야. 유나님인데 유나님 형이 다른 건 몰라도 쥐지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아쉽다.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 맞네. 그냥 이미 침미 있는 상황에서 이거. 아니 형 진짜 좋았어요. 유나님 형 경기력은. 리오 팀 우리 찍겠다 이거. 아 이거 찍힌다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어떡하냐 진짜 우리 팀. 그러면 지옥인 게 또 A 팀이 잘하는 팀 그 비주로 다 넣는단 말이야. 아 근데 그냥 지옥이야 비주 들어가는 순간. 아 너 연습 많이 했다고.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새끼 뭐야. 바로 종일 어제하고 오늘 연습만 했구만. 저 새끼 무슨 연습을 안 하는 개새끼. 꺼져 미친 새끼. 야 집착해. 영호야, 아, 왜 그래, 영호야, 진짜. 야, 내가 해결하고. 유나 형이 이거 에디, 화이팅! 에디 나가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나는 알거든. 유나 형 왜 망가리는데? 에디를 골랐다는 거 이거 뭔가 빌드 깎아 왔다는 거야. 하연아. 예? 애교 준비하자. 아직 5세트인데요? 오늘은 네가 나가야 된다. 우리 기세를 위해서 오늘은 네가 나가야 돼. 저번에 이제 애결 유난히 내보내고 느꼈습니다. 애결은 그래도 제가 나가는 게 맞다. 근데 이 맵은 누가 유리하나요? 이 맵은 저그가 괜찮은데 맵이 괜찮다고 이기는 건 아니야. 그렇긴 하죠. 파일럿이 중요하긴 하죠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한 맵에서도 안 좋은 격이 많기 때문에 이건데 어? 이거 좋아요! 어? 어? 이거 깨버리기까지? 왜 들어왔지? 이거 취소, 캐논 취소된 거고, 일단. 이거 자체가 이득이야, 일단.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태경이 형 싸늘하거든요. 왜냐면 후속이 저글링이 올 수도 있다. 가야 돼. 뭐해, 얘들아? 어? 얘들아, 이렇게 들어갔네? 아, 이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캐논 완성돼서 막힐 필인데? 막혔는데? 졌는데 스무스하게? 어디서 잡혔어? 야. 엄마. 두 마리 있어. 잠깐만. 하나. 야. 잠깐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멋지게 상기하더니. 아 근데 이거 들어가는 건 아니었는데.
야, 체력이! 어디? 와, 저걸 못하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보시지 않습니까? 게임 못하는 애는 운도 안 좋아요, 진짜. 아, 이거. 테라가. 테라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언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가 근데 굉장히 많긴 합니다. 자, 이겼다, 이겼다. 같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거. 히드라 많긴 해. 드라군이 예? 그렇게 많아? 공여 피드라. 아, 이거 히드라 괜찮아요, 진짜. 방어받는 히드라. 오오오! 그러면서 또 템집으로 가는데. 어? 근데 샌드웨어 드라군이? 잠깐만, 근데 어? 막혔다. 잠깐만, 내 차이 다. 봐봐. 언덕, 언덕 사기 오지게 나오고. 아, 언덕이 오지게 나오고. 그래도 후보 5인긴 하고. 없어요? 싸먹으면 돼, 싸먹으면. 4에 한 팀 있는데. 방금 드라마 됐고, 이거 드라마 먹으면 이겨, 드라마.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긴다. 왜냐면 토스 안 맞아, 안 맞아. 다 말랐을 때 공격 안 나와. 공격 안 나와. 6시 일꾼도 진짜 없기 때문에 진짜 가난해요, 이거. 드라마 이겼다. 이겼어. 진짜 이겼어. 야! 진짜 피했어. 끝났다. 아니, 드라마 드라군이 아예 이긴다고요? 아, 끝났다, 이거. 절대 야, 이겼다. 유다님 이기네. 와! 개우졌다 유다님. 와, 이기네 유다님 형이요. 이야.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야, 이 정도면 와 진짜. 와, 이거 무조건 무너뜨릴 것 같은데. 와. 일단 개인 연승 위주로 많이 해야겠네. 1등 연승 해야죠. 일단 깔끔하게 2연승 했네요. 여러분들 우리 또 마지막 우리 팀 승리 얼마만이야 근데. 와, 진짜 오랜만이야. 네? 계속 진짜 행복하다. 가능성은 보인다 일단. 그러게. 미안. 안녕하세요. 이겼어, 이거 이겼다. 와! 야! 와! 와, 씨, 기회 만들었다. 잘하네, 여기 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시 또 해보고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쉽다, 와, 아쉽다. 그런데 제, 와, 신기하네, 이게. 나 제외는 잘 모르긴 한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선배 누님, 선배 누님 형님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오케이, 삭제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제 우리 선전하는 거야, 오구야? 아, 그럼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아, 너무 아쉬워. 네, 오규 진짜 연습 열심히 해서 오규가 이겨줬는데. 아니, 아니. 나 오규야. 아, 저는 다 같이 진 거죠. 게임인데. 절망적으로 무슨 상금 다 하실게요. 등급이 됐네, 와. 안전자산이었네, 내가. 좋습니다. 다 아쉽죠. 네, 이제 끊어야죠. 아, 어? 그럼 오늘이 이제 디스코드 이거 아니, 딱 끊는 순간 이제 끝이네. 형님 왜 그러세요? 네. 나가 일단 소화해서 나가기 누르는 순간 이제 끝이야. 진짜 이게 마지막 멘트야 오늘 유단이 형. 유단이 형 바로 감사합니다. 나 절망 좀 못 나갈 것 같다 오늘. 다음부터 유단이 형 피하라고요. 새겨 듣겠습니다. 나보다 피할 뭐야 물고기 한 명 더 있다. 진짜 어? 흔들어있다 나들 피해라 진짜 다 물건들에서. 진짜 롤 대회 떨어졌을 때보다 더 아쉬워 지금. 우리 단톡방 나갔네. 어? 벌써요? 아 진짜요? 아 농담하지 마! 아 유나 형 진짜 존나 너무 좋다 진짜. 야 진짜 나갔네? 야 형님 왜 그러세요? 순절 때릴 생각이네 이거 나가자마자. 아니 너 화면서 손절을 쳐버리네? 아니 방송 멘트였어 지금까지? 이거 웃다고요? 왜 그러세요, 성훈이 형님 진짜. 왜 울어? 농담이지. 아쉬웠어, 성훈아? 뭐가 아쉬워? 네 똥, 네 어? 컨트롤이 똥이었는데. 이렇게 해체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우리. 그래. 뭐하냐? 이렇게 존나하네 이거. 와, 진짜 이거. 자, 아무튼 그 뭐야. 오늘 또 이제 열망적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네. 마지막인 만큼 고지시게 한번 외치고 진짜 다시 부라치지 말고 외치고 끝내자고. 야 이제 빨리 하라고. 괜찮아. 다음 생에 만나면 되지. 그죠. 이번 생이 끝은 아니잖아요. 깨저씨 되게 아쉬워했어. 같이 디코했는데. 맞아. 빨리 해! 가겠습니다. 가시죠. 하나 둘 셋. 너가 성창이다 우리는. 감을 잃은 거 아니야. 아 이거야. 너 아이고 들어가. 아니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다 해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하나다. 고맙다. 내려보자.